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제 강의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먼저 수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공부하고, 맨 마지막 강의 때는 중개실무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까요? 그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부터 이제 수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라고 했죠? 근데 과거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중개업자라고 쓰지 말고 개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업을 오픈한 그러한 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약한 9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9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규예요. 요렇게 중개업을 하라 이렇게 만든 법규죠. 그런데 이 9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지금 현재는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 간판 보이죠? 그중에서 보면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개공이 있어요. 이를 개업공인중개사를 제가 줄여서 개공이라고 할 텐데, 이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약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공개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그러한 중개업자도 있어요. 이들은 복덕방 어르신 이렇게 표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1985년에 처음 봤죠. 그러면 1985년 전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예전에 중개업을 했던 것 그대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라고 요 법령에 규정을 해놨어요. 이같이 자격이 없지만 예전부터 중개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복덕방 어르신을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강의할 때는 줄여서 부개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한 8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신규 허가나 신규 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중개업을 할 목적인데,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돼.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지금 현재 법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부터 취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격을 취득해야지만 등록을 하여 개공이 될수 있지만, 예전에 중개업을 했던 분들, 자격이 없던 분들을 우리는 부개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세가 평균 한 70대 후반이에요. 왜냐면 1980년도에 그때 40이었다. 그럼 지금 현재 2016년이다. 그러면 벌써 90세가 넘지 않아요. 86세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80대 중반 되신 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더 하신다면 더 해봤자 10년이에요. 그러면 약 10년 정도 지나면 부개공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없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또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에 해당되는 회사 형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모임이나 단체를 법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회사 이렇게 연상하면 되겠죠. 회사 형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사를 먼저 설립하여 등기를 한 다음에,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중개업 등록까지 한 회사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우리가 강의할 때는 쟤는 법개공 이렇게 줄여서 강의할 거예요. 요와 같은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때 어떻게 중개업을 할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규율한 법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교재를 제가 지금부터 볼 텐데, 교재는 입문서를 딱 여러분 받으셨죠? 예, 입문서를 딱 펴면 첫 번째 과목이 이거 2차 과목 전체에 대한 입문서인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교재 17페이지를 보면 제1장 총칙이 나와 있어요. 총칙에서 제1절 중개업 일반이라 해놓고,
한번 펴보세요.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총칙해 놓고 1절 중개업 일반 1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총칙에서 지금 현재는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중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규제를 주기 위해서 요런 사람만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자꾸 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중개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이를 중개업의 변천 과정이라고 하고 이 중개업에 대한 변천 과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초 입문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 거니까 제 기초 설명하는 것을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듣고만 있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 자, 지금 현재는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냐? 과거부터 현재 중에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은 어떻게냐? 중개업에 대한 등록을 해야 돼요.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 자격부터 취득을 해야지만 중개업 등록을 할수 있고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네, 과거 중에서도 양가로 1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해놓고 소개 영업의 자유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볼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면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었다.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 시대 때도 있었다. 일제 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 광복을 맞게 됐다. 광복 맞게 되고 그리고 한 5년 있다가 6.25가 터지고 6.25한 4년 전쟁하다가 자유당 정권이 몰락을 하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가 박정희 정부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계속 뭐 노태우 정부, 뭐 김영삼 정부, 좀 여러 가지 정부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 그런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고려 조선시대 때는 자유롭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유업이라 이게. 자유업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는 특별한 규제가 없이 아무나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를 우리는 객주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객주. 객상 주인을 줄인 말인데 객주란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그 흥정해준 대가를 받는 장사치를 말합니다. 속된 뭐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객주란 위탁 상인을 말한다. 위탁 상인. 남의 물건을 팔아달라는 위탁을 받아서 대신 그 물건 팔아주고 그 해준, 팔아준 대가를 받는 장사치. 이를 객주. 객주가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이 돼요. 부동산 중개업의 시작을 효시라고도 합니다. 화살이 처음 나갈 때를 우리는 효시라고 하죠. 그래서 중개업의 시작은 객주에서 시작한다. 근데 이 객주라는 물건을 팔아주고 대가를 받는 장사치가 그 밑에 직원을 둬요. 직원을 두는데 그 직원들은 이 객주라는 주인이 혼자 일을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 객주를 도와서 물건이 거래되도록 흥정해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죠. 이와 같이 물건을 거래하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흥정 직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거간. 거간이라는 것은 흥정꾼이라는 뜻이에요. 흥정꾼. 객주 밑에 있는 흥정 직원을 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간은 여러 종류의 거간이 있죠. 우리가 먹는 쌀만 팔고 사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흥정꾼을 거간 앞에 미자를 붙여서 미거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받고 말을 팔고 사도록. 지금이야 뭐 자동차 타고서 다니지만 예전엔 말 타고 다녔어요. 말을 팔고 사도록 흥정 붙여주는 흥정꾼을 우리는 말 맞자를 써서 마거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우리가 다니면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옷감만을 팔고 사도록 흥정 붙여주는 흥정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포목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거간 중에서도 특히 거간들 중에서도 다른 거는 거래 중개를 안 해. 오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있죠? 집 가옥. 요 가옥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흥정꾼이 나와요. 언제 나왔냐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거간들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흥정꾼이 나오는데 이 흥정꾼을 우리는 거간 앞에 집가자를 붙여서 가거간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집거간이라고도 불렀어요. 과거간 또는 집거간. 과거간, 집거간을 우리는 각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각해, 곽해라고 부르도록 불렀어요. 각해. 가는 집가자를 말하고 쾌는 거간 쾌자예요. 그래서 각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객주로부터 독립을 해서 즉 주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도 사장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건 중개 안 하고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흥정 붙여주는 흥정꾼을 우리는 가거간 또는 집거간 또는 각해라고 불렀고 이와 같은 부동산 소개업자가 부동산 소개업을 하려면은 소개 사무소가 있어야죠. 중개 사무소. 지금이야 건물이 많지만 조선 시대 때는 이렇게 별도의 건물이 없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그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했고 그집 대문에다가 이 집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간판을 멋지게 거는 게 아니라 대문에다가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생기복덕방 이렇게 써붙이고서 중개업을 했죠. 이 생기복덕방을 줄여서는 나중에는 점차점차 생기자를 빼고 그냥 복덕방이라고만 써붙이고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소개업 하는 그런 장소를 부동산 소개업소를 복덕방에 갔다 올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조선시대 때이 각해가 자기 대문에 복덕방이라고 써붙인 데서 유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되면서 망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망해요. 넘어가서 대한제국 이런 거 말고 양가로서 한번 일제시대를 보는 거예요. 양가로서 한번 일제시대 때. 요거는 자, 일제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나라를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서 좀잘 먹고 산 놈들은 전부 다 일제 앞제비들이야. 일제시대가 되면서 저도 그때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 책으로 본 내용이야. 대부분은 일제 앞제비들이 좀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창씨개명이라 해서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제일 먼저 선구적으로 한 놈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일본 놈들이. 그법 이름을 우리는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법규를 일본 놈이 만드는데 그 법규 안 외워도 돼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소개영업 취체규칙이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제를 시행합니다. 소개영업법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순사의 허가를 받은, 순사를 경찰이라고 해요. 경찰서장 허가 받은 사람만이 일제시대 때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만 넘어가요. 허가제라는 뜻은 아무리 허가 요건을 갖춰도 허가를 해주는 관청에서 허가를 해줘도 되고 허가를 안 해줘도 되는 게 바로 허가제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 토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장 넘어가면은 교재 18쪽에 있는 꼭대기에 1961년부터 83년까지 소개영업의 신고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전국을 개발합니다. 전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수립해가지고 막 각지를 개발해. 개발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 뛰어. 토지 가격 뛰니까 토지 갖고 있는 사람 돈이 생겨. 돈이 생기니까 팔아. 팔면 돈 생겨. 이거 갖고 또 다른 거또 팔고 사. 이렇게 거래가 빈번하게 되죠. 그래서 소개 영업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가 필요하게 돼서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아무나 중개업을 해도 된다. 단, 중개업을 하려면 먼저 가까운 시, 구, 읍면에 가서 중개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는 하세요라는 신고제로 바꾸게 됩니다. 신고제에 따라서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부동산 등기부를 볼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면사무소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다 신고증을 줬다 이거 신고증을 줬어요. 그럼 신고증을 걸어놓고 그냥 누구나 아무나 다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할 때가 바로 박정희 정부 시대였다 이게. 그래서 1961년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 년인 62년부터는 아무나 중개업을 해도 좋지만 다만 신고만 하면 그냥 신고증을 줄 테니까 누구나 다 중개업을 하세요 했던 거예요. 이게 무자격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할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게 81년도. 물론 이제 박정희 정부 박정희 씨가 사망한 건 아마 1978년도인가요? 언제 그때 79년도인가? 그때 사망해서 79년도 뭐 12.6 사태인가 그때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81년도에 아마 들어섰을 거예요. 그리고서 83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1983년도 물론 81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지만 83년도에 법을 만드는데 그법 이름이 바로 부동산중개업법이었어요. 이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중개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중개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허가제로 바꿔요. 그러면 신고제와 허가제는 완전히 달라요. 신고제에서는 다 중개업을 할 거야 라고 신고만 알아서 해 이거였고 허가제에서는 아무리 허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 포화됐어. 그러면 새로운 중개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주려면 기존에 있는 중개업소 중에 어느 중개업소가 폐업을 하거나 그만두고 나가야지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허가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가제를 이제 시행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전두환 정부 시대 때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1984년부터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부터 받으십시오. 이렇게 허가제로 바꾸면서 이 전두환 정부 시대 때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법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요. 그래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이때부터 시험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연도가 1985년도가 됐죠. 그런데 85년도에 처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 배출됐지만, 그렇지만 1989년도까지는요, 89년도까지는 이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그 중개업소가 너무 없는 지역이 있죠. 그런 데는 허가를 해줬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역세권 전철역 있는 쪽이라든가 아파트가 있는 쪽에는 중개업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 단지로 돼 있다든가 하여튼 좀참 어렵게 사는 동네는 중개업소가 좀 부족해. 또한 도시 지역이 아닌 외곽 뭐 농촌 지역이라든가 섬 지역 같은 데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없어. 요런 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개업 허가를 해줬죠. 네. 그래서 85년도에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됐고, 처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배출을 된건 85년도지만, 1989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역시, 우리나라 개업 공인중개사 종류 세종 중에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박정희 정부 시대 때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 그냥 중개업을 하겠다는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하셨다 그랬죠. 신고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다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허가 받으라 그랬죠. 그럼 이 신고증을 반납해. 신고증을 반납하면 신고증 대신 뭘 주냐면 신고증 대신 뭐로 바꿔줄까요? 허가증. 허가증으로 맞바꿔줬어요. 허가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고 85년도에 자격이 처음 시험 받지만 89년도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중개업에서 한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그분도 역시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 8천 명 정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하다가 전두환 정부 끝나,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끝나,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근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 났어. 그 파탄을 우리는 경제적인 주권이 상실됐다라고 해서 이를 IMF 시대가 왔다 그래요. IMF 시대가 온게 바로 1997년이에요. 1997년대 우리나라에 IMF가 왔는데, IMF가 오니까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또한 회사는 부도가 많이 나. 많은 사람이 실직했죠? 그래서, 이 IMF 터지기 전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2년에 한 번꼴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IMF 터지고 나서부터, 이때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매년 한 번씩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IMF 터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죠. 근데 IMF 터지고 2년 뒤인 1999년, 요때 7월부터 1999년,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은, 양가로 6번 1999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개업의 등록제라는 게 교재 18쪽에 있는데, 이건 양가로 6번을 보게 되면 돼요. 그래서 1999년 7월부터는, 이때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은 등록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놨어요. 등록제로 바꾼 게 바로 IMF 시대 때부터예요. 1999년. 그럼 등록제와 허가제는 무슨 차이점이냐면, 허가제에서는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중개업소가 이미 포화됐으면은 새로운 중개업에 대한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허가제예요. 근데 등록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등록해달라고 해주면은 무조건 다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에 중개업소 적정 업소가 100개 업소인데 이미 100개가 넘어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나요 동네에서 굳이 딴데안 하고 난 여기서 중개업을 하겠다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는 게 바로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허가제일 때가 중개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등록제가 더 좋은 거예요? 등록제가 훨씬 중개업을 하기가 편했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IMF 터진 2년 후부터인 1999년부터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와 같은 등록제는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옛날 고려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부터냐면 여기부터는 좀 알아둔다면 아 박정희 정부 시대 때는 그냥 신고하면 됐구나. 근데 전두환 정부 시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IMF 터지고 1999년부터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구나.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앞글자를 따면 신허등. 신호등. 뭐라고요? 신호등. 신호등. 신고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다. 허가가 아니라 허가받아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다. 등록해야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규제가 변천이 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8조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제정 목적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8조 하단에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 및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제정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제정한 목적을 목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법령의 구성부터 볼 거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과 령은 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과 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요즘 보면은 저도 지난주 오늘이 월요일이죠.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저도 이제 토요일 날은 제가 강의가 노량 여기가 노량진이죠. 노량진이고 저는 토요일 날은 대방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대방이면은 전철역으로는 한적원장 차이 나나요? 예. 네. 대방에서 토요일 날 수업하고 수업 끝나고 광화문 가가지고 그 광화문 그 촛불의 그 장엄한 광경을 저도 보고 했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6시 한 30분 정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대방에서 수업 끝난 게 5시 35분에 끝났는데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그 전철역에서 파는 꼬치하고 충무김밥 같은 걸 전철역 안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개사 먹고 그 광화문을 갔더니 한 7시 가까이 6시 40분, 3, 40분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뒤쪽으로다가 올라가가지고 딱 봤더니 광활하게 있어. 여러분 그 TV에서도 봤겠지만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특히 한참 있다 보니까 전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서 들국화 예전에 했던 전인권 씨가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애국가가 사람을 그렇게 울먹이게 만드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네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그댄가 뭔가 그 노래 하시고 행진 부르고 이렇게 했을 때한 25분 정도 그 전인권 씨가 공연을 했어요. 네, 그거 봤는데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아그 사람은 이제 그때도 헌법을 뭐 이게 보면 뭐 대통령이 뭐뭐 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법적인 제재와 비법적인 제재가 있는데 그 법적인 제재가 바로 탄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이라는 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법규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법규의 체계가 가장 높은 법부터 하위법부터 이렇게 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법 중에 가장 높은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법헌자고 법법자예요. 법 중의 법이라는 거죠. 이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 따라 헌법은 누가 만드냐면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할 때도 전 국민이 국민투표했고 헌법이란 조문 하나만을 개정하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중의 법, 이건 국민이 만든 거예요. 진짜 우리 국민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게 법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헌법 밑에 만드는 것이 바로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아, 이거 한자 이거 쓰기 위해서 어제 밤새서 연습해 온 거야. 예, 법률이라고 했어요. 법률 쓰니까 또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한글로 쓸게요.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을 줄여서 우리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법. 이거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규를 법률. 예를 들어서 국회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하세요라고 내용을 규율해 놓고 그 규율한 법규의 제목을 상법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상법률을 해서 률자를 빼서 우리는 상법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한 국민들은 생활을 할때 출생하면은 사람이 됩니다. 그다음에 출생한 사람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혼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그러한 법규를 제정해 놓고 국회가 그 법규의 이름을 민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민법률에서 률자를 빼서 우리는 통상 민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가 예, 법규를 만들었어요. 근데 국회가 만든 수많은 법규 중에서도 다른 사람에겐 적용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 법규를 만들어 놓고 그 법규의 이름을 공인중개사 법률, 공인중개사 법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줄여서는 공인중개사 법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이 국회가 이 공인중개사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국회가 법률을 행정부에다 내려보내줘요. 행정부에다 내려보내주면서 우리 국회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할 때 이렇게 중개업을 하라고 법규를 만들었으니 요 법규대로 중개업을 하는지 감독해봐라
라고 국회가 행정부에다가 이 법규를 보내주면서 그이 법률 안에다가 행정부 너희들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규율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법규를 만들어도 돼. 이것이 법규의 재정권을 행정부에 국회가 위임을 해요. 이것이 법규의 재정권을 국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행정부에서도 법규를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 그래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인데 명령을 줄여서 우리는 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령. 근데 지금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규인 이 명령에는 행정부의 수장이 둘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대통령.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밑에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대통령령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행령이라고도 나올 수 있는데 같은 뜻이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법제정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만든 법규를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주는 장관도 있어요. 그 장관들이 만든 법규를 우리는 부령이라고 하는데 부 중에서도 만약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국방부령이라고 하겠지. 교육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교육부령이 되겠지. 근데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부 장관도 법규를 만들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규를 국토교통부령이라고도 하고 시행규칙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장관이 만든 법규를 부령. 그부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는데 그 법규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는 온 국민이 다 적용되는 법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이와 같은 법규 밑에 별도로 조례라는 것도 있어요. 조례. 이 조례는 그 지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만든 법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와 제주도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보면은 구가 있죠. 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도 구가 있죠. 또한 도 지역에 보면은요.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 이런 거 있죠. 그다음 경기도 가평군 이와 같은 건좀더 적죠. 여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란 특별시, 광시, 도의 조례를 말하는데 특별시, 광시, 도의 조례는 그 지역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하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는 미치지 않는 법규. 부산광역시 조례하면 이 부산광역시 조례는 부산광역시에만 효력이 미치고 다른 지역에 미치지 않는 거. 경기도 조례하면 이 경기도 조례는 경기도 지역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지역에 미치지 않는 거.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란 시, 군, 구 조례를 말하는데 이때 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다 나머지 시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뭐 구리시, 용인시 들어는 보셨나? 예? 또한 경상남도에도 창원시, 마산시 뭐 이런 거 있죠. 충청남도에서도 뭐 충청남도 공주시 뭐 이런 거 이런 시 경기도에서 화성시 뭐 구는 뭐 가평군으로 이때 구라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구 서울특별시 안에 구 있죠?
각 광역시에 두고 있죠. 그러한 구를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 지역만 미치는 법. 만일 경기도 고양시 조례다면 고양시 조례는 고양시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효력이 없는 거. 만일 경기도 가평군 조례다면 이 가평군 조례는 가평군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만일 강남구 조례다면 이 강남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에서도 강남구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다른 구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법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조례는 그 지역에만 효력이 미친다, 이런 거. 이건 참고자 알아두면 돼요. 네. 그렇지만 법규의 체계가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명령을 합쳐서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요거를 말하는 것이고 명령은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 요건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만 공부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령은 이렇게 보면 된다. 요것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이 딱 남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령만.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률과 공인중개사법률에 따른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는 이를 공인중개사법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법은 가장 큰 골격만 규정한 거예요. 골격만 규정한 거예요. 골격.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몸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도 생겨나려면 몸통, 얼굴은 있어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얼굴, 몸통만 갖고서는 숨만 쉬지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 팔과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팔과 다리 역할하는 것이 바로 요 대통령령이야. 그럼 대통령령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야.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해 놨어요. 근데 팔과 손은 있는데 문제는 밥 먹으려고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 봐봐. 그럼 밥 먹으려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잖아. 힘들잖아. 손가락이 있으면 좋겠지. 그래, 안 그래? 손가락, 발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거는 더 상세한 내용을 규율할 거예요. 더 상세한 내용을 규율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서식과 절차를 규율해 놨어요. 손가락, 발가락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얼굴, 몸통을 법, 팔과 다리가 대통령령, 손가락, 발가락이 국토교통부령, 이런 역할을 한다. 나무로 치게 하면 커다란 나무의 줄기를 법, 나무 가지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나무 잎사귀는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연상하면 나무도 나무 커다란 줄기, 가지, 잎사귀가 한꺼번에 연결돼 있죠. 사람도 얼굴, 몸통,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연결돼 있죠. 법령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면 공인중개사법 구조에 뭐라고 되냐면 법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하라고요? 등록.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중개업에 대한 가장 큰 골격은 법에 규정해 놨어요. 근데 등록을 하려면은 등록 기준부터 갖추래. 그럼 먼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중개사무소도 얻어놔야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은 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 기준부터 갖추세요. 요거는 대통령령에 규정해 놨어요. 그럼 등록하기 전에 먼저 어떤 거를 갖춰야 될지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해 놨어요. 자, 등록 기준 갖췄어. 등록 기준 갖춰가지고 교육도 받아놓고 중개사무소 얻어놨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냐? 아니야. 국가기관에 가서 저를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인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야 돼. 요런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법과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은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커다란 핵심, 좀더 자세한 거, 더 자세하고 절차와 서식을 규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시험 응시 원서를 내야 돼요. 응시 원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응시 원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 그러면 자격증을 줘요. 그 자격증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서식을 만들어. 자격 취득했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라 그랬죠.
그럼 등록하려면 등록해달라는 신청서를 내야 되지요. 그 등록 신청하는 서식도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서. 나중에 등록이 되고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등록증을 줘요.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칠 걸 대비해서 보험부터 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소 가면 전부다가 뭐 1억 원 책임보험 가입업소 이렇게 써붙인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에 등록증을 받으려면 보험부터 가입해서 그 보험 가입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주겠습니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다가 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등록증을 줄 때 등록증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소식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다 이런 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법령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본을 잡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률이라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은 뭐냐? 이 목적이 뭔지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교재 19쪽 꼭대기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 1 구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목적이라고 돼 있죠. 자, 목적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법 하면 공인중개사법은 그 말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교재 19쪽에서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나와 있어요. 19쪽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목적. 이 법은 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말은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중개 업무를 할지를 규정하여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말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말은 국민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읽어드린 그 목적이 1조에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은 요 공인중개사법은 1조부터 51조까지 해서 총 51개 조문이 있어요. 51개 조문 중에서 첫 번째 조문이 1조인데 공인중개사법을 만든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업무가 뭔지를 규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바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이에요. 예. 그래서 법을 만든 목적은 세 글자 뭐예요? 전성국. 뭐라고? 전성국. 전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개업을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1조부터 51조까지 있고 그 뒤에 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부칙은 법에 대한 안내글이에요. 이 법은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시행합니다라는 법에 대한 안내글을 부칙이라는 뜻이고 부칙 여섯 번째 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없지만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중개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걸어놓고 중개받다가 전두환 정부가 되면서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증을 반납하면 허가증을 맞바꿔줬어요. 허가증을 맞바꿔서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된대. 그럼 이 허가증을 또 반납해. 허가증을 반납하면 등록증을 맞바꿔줘서 등록증을 맞바꿔줘서 지금 등록증 걸어놓고 지금 현재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추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법 부칙 6조에 규정을 해놨다 이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전두환 정부 시대 때가 들어서고 85년도에 시험을 봤지만 1989년도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었죠? 그럼 허가증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네. 근데 나중에 김영삼 정부가 되면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부터 해야 돼. 그럼 이 허가증을 또 반납해? 그럼 허가증을 반납하면 뭐로 바꿔줬을까요? 그렇죠. 등록증으로 맞바꿔줬는데 이 등록증을 지금까지도 걸어놓고 지금까지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추가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냥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법 부칙용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부칙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안내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 대통령령 즉 시행령,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이라는 것도 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법은 큰 골격, 대통령령은 좀더 세부적인 거,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령은 더 상세한 내용, 그다음에 각종 서식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절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는데 요거는 쉬었다 할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네. 오늘 첫째 사실상 수업은 이번 시간인 첫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제도 요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용어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그럼 쉬었다 다시 봐요.